대만 들어와가지고 이제 자가격리 또 시작해야 되는데 2주 동안 上次居家检疫的时候我真的一直叫外送然后你看有加两三公斤吧真的不行哦 근데 이번에는 아예 미리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걸 미리 다 사놔가지고 나我今天要吃 火锅 여러분, 今天是我的生日，9月18号。但是我在居家隔离，所以没办法出门。其实蛋糕的味道，很神奇的。 닌텐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랭이 키. 얘도 내 생일을 알아. 생일이래. 짠. 不想叫外送，但是今天是生日，很想吃。新司机， 이걸 마지막으로 저는 배달은 안 할 겁니다. 아마도. 어서.
대만에 왔는데 신수이를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버섯도 진짜 맛있다. 사실 이걸 봐야 되는데 먹느라고. 오늘 여기 양을 되게 많이 줬어요. 좀 더 맛도 맛있어진 것 같고, 원래 이 정도로 많이 안 주는데. 닭고기가 진짜 커졌어. 원래는 이거보다 작았거든요. 放弃 可乐 超大包 제로 슈가로 샀는데 이렇게 큰 거 샀어요. 이럴 거면은 제로 슈가 처음이에요. 어차피 저 혼자 마시니까 죄송해요. 좀 이렇게 마실게요. 점심은 한국 육개장에다가 당면을 넣어서 먹을 거예요.
안녕, 好久不见。我最近都一直没有化妆，所以画面上可能常常看不到我的脸吧。可是我只是想给大家看我的正常的样子。그래서 오늘은 떡볶이 해 먹을 건데 한국 브랜드인데 저는 처음 먹어보거든요. 그냥 끓여서 먹을 수 있는 거라서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이랑 쌀떡이랑 다른 거 아시죠? 밀떡이 보통 한국 분식점에서 많이 나오는 쌀떡은 조금 더 고소하고 쫀득한 느낌이 있어요. 他说包装箱上面有写这是2到3人份，这是什么3人份啊？ 2个人吃得饱吗？绝对不行。 이것도 준비했어. 왠지 계란이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我喜欢淡水的原因 第一有甜番 第二有鱼酥 第三风景好看。 물이 너무 많은지
幸福型。 이 소스는 약간 똥반짝. 좀 거의 다 먹어가요. 굴도 완전 탱탱. 채용감 작은데 살이 되게 고소해. 새우 이만한 거 들어간 거 먹고 싶어. 시향是用泰国虾做的，该不可能。 只是掉下在我的手上，应该没问题吧？这样我可以舒服的睡觉，吃饱了。 저는 홍삼 그리고 제가 요즘 약을 먹거든요. 그래서 이거 약. 健康是最重要的。 번 첫째를 한번 연습해보려고. 我的口语比较还 OK， 但是我的写作我真的不太好，而且我最近大部分是用电脑或手机打字，所以最近感觉要练习一下写字。제가 지금 이거를 따라 쓸 건데 저는 사실
획 순서라든지 한자 그런 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냥 써보려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쟤 너무 못생겼어. 어떡해. 한글도 그렇게 예쁘게 쓰진 못해서. 제 이름은 잘 쓸 수 있다고요. 네, 쓰는 편. 옳지 않아. 산차이는 제가 안 먹어서 안 넣을게요. 라인 웹툰 보고 있습니다. 여신 강림 이거 유명하대서 보고 있어요. 중국어판으로 보고 있거든요. 중국어 공부도 할 겸 해서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덕에 이걸 보고 있습니다. 생강이
간식 먹을까 해요. 저거 超级好吃. 在 Seven 买得到 한국의 초콜릿. 刚刚 저거 一定要配牛奶.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파 안에 고기가 들어있는 거. 이거는 닭고기였나? 돼지고기였나? 미창 또비 신바구. 지금 이 브이로그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이 브이로그를 편집하면서 지금 브이로그용 먹방을 찍고 있는. 그리고 저는 또 나중에 이 영상을 또 편집하고 있겠죠? 편집 속의 편집 속의 편집 속이나. 일단 오늘 분량 했으니까 그거 전 넷플릭스를 보겠습니다.